오늘은 몬스타엑스 입덕을 하기 전 알아야 할 모든 걸 가져왔습니다. 신기한 내용이 많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사실 셔누는 이효리 백댄서 경력과 남자다운 외모 덕에 래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그는 정식 데뷔 전에 드라마 보스를 지켜라 OST 이제야 알았어를 부른 경력도 있는 실력파 보컬입니다. 다양한 예능에 출연하여 멤버들 중 인지도는 가장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매력적인 보컬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고 하네요. 그 매력적인 보컬을 들어보고 싶다면 미쳤으니까를 들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멤버들에 비해 작은 체구와 귀여운 외모 때문에 기현을 막내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그는 그룹의 막내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아침마다 멤버를 깨워주는 등 그는 때로 매우 어른스러울 뿐만 아니라 K1이 인정한 스타쉽의 보컬 라인에 대를 이어나갈 실력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막내는 누구냐고요? 바로 IM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을 듯한데요. 몬스터가 아니라 몬스타라고 합니다. 하필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버거킹의 몬스터X가 출시되면서 사람들이 더욱 혼동하는 듯하는데요. 그럴 거면 몬스터X를 모델로 써줄 것이지 이름만 혼동시켜놓고 너무하네요. 사실은 정식 활동 중간이 아니라 스타쉽에선 이 신인 인기 그룹으로 데뷔할 멤버 선정을 위해 진행 중이던 서바이벌 프로그램 노 머시에 중간 투입되었습니다. 당시 스타쉽은 하이톤인 주원의 랩과 상반되는 IM의 로우톤의 랩과 탁월한 댄스 실력 등 여러모로 팀 컨셉과 알맞다고 판단했다고 그의 중간 투입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서바이벌 프로그램 구조상 지금까지 숱한 경쟁을 견디며 올라온 다른 멤버들에게는 프로그램 막바지에 합류하게 된 그가 그다지 달갑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그가 투입된 후 참가자들은 그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족 못지않게 굉장히 가깝게 잘 지내고 있으니 절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몬스타엑스 멤버들의 짐승 같은 면모로 팬을 챙겨도 츤다레처럼 챙길 것 같은 느낌을 풍기는데요. 몬스타엑스는 실제로 가사의 팬클럽 몬베베에 대한 마음을 담는가 하면 싱가포르 팬에 대한 남다른 배려로 현지 언론의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몬스타엑스는 수십여 명의 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기 위해 무대 위로 올랐고 앞줄에선 팬들에게 진행 요원들이 바닥에 앉아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본 몬스타엑스의 멤버들은 즉각 항의, 현장에서 다시 의자를 마련하는 등 팬들을 위한 배려로 감동을 자아낸 바 있다고 하네요. 오늘은 이렇게 몬스타엑스에 입문할 때 알아주면 좋을 정보들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들이 제2의 BTS가 되어서 세계로 뻗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영상은 몬스타엑스 IM의 TMI를 더 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셔서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